going up, going up, going up high. 너와 나 내 awesome life. 떠떠떠떠 비행기 나라 나라라 높이 높이 나라라 우리 비행기 곰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아빠 곰 아빠 곰 또 내 옆에 앉고 싶어서 왔구만 너의 눈 보이 푸른 하늘은 애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Something different hey, 뭔가 다른 이 느낌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둘, 셋, 예, 컨셉! 안녕하세요, 크랙입니다! 네, 저희의 이제 BT파크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저희가 시즌 1때 저희가 정말 재밌는 짤들로 많은 러비티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안겨드렸었는데요. 이번 시즌 2도 그렇게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새로운 짤 생성을 위한 게임 시작해주세요. 와우! 우리 맘은 또 나지? 에이. 아, 특징만 잘 그려주면 되겠네. 3분이요? 오케이. 아, 3분. 3분이요? 3분이요? 3분? 성민이 머리가 꽉 차. 아, 진짜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아, 나 어떡해. 아, 왜 이렇게 돼지처럼 그려요, 나. 내가 너래? 나잖아, 너 봐봐. 나. 이거만 봐도 누군지 알 겁니다. 아, 나 좀 잘 그린 것 같아. 저부터 할게요. 사실 이 멤버를 닮게 그린 건 아니에요. 와, 잘 그렸다. 근데 그냥 딱 그 멤버의 특징만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아, 잘 그렸어. 잘 그렸다. 코가 동그랗고 속눈썹이 길어요. 속눈썹이 길고 위로 딱 올라가 속눈썹이 지나고 코가 작네. 두근깨가 있습니다. 미니요. 미니요. 정답. 오. 잘 그렸네. 오, 되게 행동 묘사를 색깔을 드러나.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망했네. 아, 미안한데. 왜? 정답 명란이. 정답 하나 둘 셋. 원진이요. 원진이. 정확하죠. 와, 근데 최고였죠. 이거는 딴 거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그냥 두 입술만 빨갛게 그린 거 알겠어. 근데 이거 러니 형도 순간 나인 줄 알았어. 자, 제 그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아, 정모. 딱 봐야 돼. 박세림 아니야? 아니야, 입술이 딱 정모. 정모 아니야? 아, 이거 정모형이네. 입술이 딱 정모형이다. 입큰 게 구정모야. 잘 잡았다. 정모처럼 입술이 얇고 길어. 맞아. 완전 길어. 양옆으로 완전 길어요. 정모가 너무. 뭐야, 세림. 아, 영태. 뭐야? 뭐라고? 아니 약간 야 뭔가 뭐야 이게 저 평소에 그 연습실에 있는 영태를 그렸는데 이렇게 지적받았어. 와 진짜 잘못했다. 잠깐만. 아 잠깐만. 그 전에 너무 쉽다라고 한 사람은 누구? 아니 머리. 머리야 이거 머리. 아 이거 아 머리 했는 거야. 아, 머리야. 심지어 머리를 새로 염색을 시켜놨어. 바로도 돼 있는데. 아 진짜? 그렇네. 찍네. 괜찮아. 야, 태형이 진짜 잘 그렸어. 오! 세림이다, 세림이. 오, 야. 와. 아, 근데 이게 그렸어. 다 머리 색깔을 안 그렸네. 아, 정보를 빼고. 머리 색깔을 그냥 칠해버렸어요. 그냥 박세림이라 적혀있어요. 그리고 약간 아, 눈썹이 뭐. 되게 진하면. 야, 근데 왜 이렇게. 콧대가 높고. 왜 이렇게 잘 콧대가 높고, 눈이 살짝 찢어졌는데 약간 커요.
생기게 그렸다. 그리고 앞이 살짝 트여있고 그리고 귀가 좀 크고 입술이 되게 얇아요. 맞아. 잘했네. 아, 잘했다. 고마워 태영아. 나는 딱 보면 알죠. 누구야? 아니 엘런이야. 아, 근데 이게 아닌가? 엘런이. 난 모르겠어. 어 진짜? 나다. 엘런이. 엘런이. 나다. 엘런이는 일단 귀가 이렇게 딱 거야. 보이고 그리고 살짝 엘런이 뭐라 해야 되지? 눈썹이랑 이렇게 살짝 내려가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래서 눈썹 살짝 내려간 그래서 너무 억울해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입술 엘런이의 입술. 오동통. 아 엘런이. 이거 딱 보면 알 거예요. 안 보여. 아 머리가 붙하고 있어. 형준이 형. 형준이. 얼굴이 안 보여. 근데 빨간색만. 그 뭐, 형준이의 눈 크기. 난 우빈 형이다. 오. 나야? 네. 내 사진 아니냐? 이거. 난 모르겠어. 잘 그렸죠? 나는 내가 안 나왔었으면 나라고 생각했어. 특징을 한번 아니. 말씀해주세요. 특징? 5대5에 눈썹에 눈에 코에 입에 리본. 5대5에 눈썹에 눈에 코에 입에 나비 리본. 턱선 좀 비슷하네. 이 얼굴형을 되게 잘 잡았다. 어 얼굴형. 이제 나 할게. 나밖에 없는. 내가 마지막이야. 와 성민이 완전 똑같아. 기대할게요. 성민이야. 아, 대사까지 해줘. 아니 아까부터 계속 끝났는데도 열심히 그리더라고. 이건 대사까지 해줘. 대사하지 마. 자 이펙트를 좀 추가했어. 누가 게임을 그렇게 추잡하게 하래? 아, 야. 넘어가는 거, 넘어가는 거. 얼굴이랑 아무것도 안 그렸어. 그냥 이것만 그렸어. 그 이제 성민이가 니킥 하면서 플라잉 니킥 하면서 날아가는 장면들 묘사를 했습니다. 아, 잘 그렸다. 아, 재밌네. 이제 두 번째 짤 생성해 볼까요? 네. 팀은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형준이부터 원진까지 우리 팀이고. 괜찮겠어요? 이게 AB 두 명인데 거기에 다섯 명까지. 아니, AB가 이렇게 양쪽 팀에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맞아. 차라리 한 팀에 붙어 있는 게 나아요. 나아요? 네, 이게 나은 것 같아서. 저희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예. 안성배! 안성배! 아 그래. 아 등 보인다. 얘 일어났어. 얘 일어났어. 아야 나야. 우리 팀이야. 형준이. 나 이거 뜯어. 야, 어떻게 세림이 형이 터뜨려. 세림이 형. 방금 산 최신 핸드폰이 하수구에 빠뜨렸을 때. 아, 그 종이가 휴대폰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수구라 생각하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고. 땡. 땡. 야 별로 간절하지 않은가 보다. 와. 따뜻해 무조건. 오 이거 해야지 이거. 오 해야지. 아. 마음 아파. 어 이거. 짤 생성. 와 이런 거 좋아. 내가 하수구에 빠졌어. 내가 빠졌어. 좋아 좋아. 간다! 이리 와! 뭐인지 알아? 수준에서 에? 안 해요? 3? 야! 야! 찾았어! 복권 당첨되어 금액을 받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 날짜가 지나서 받지 못하게 된다. 이거 없어요? 억울해. 벌써 억울해. 아 여기 상황 있다. 여기 은행원. 날짜가 지났는데요. 별로 안 슬픈가 봐. 그러니까. 별로 안 슬픈데? 진짜 그 상황에 놓여야 돼. 와 이게 다 몰입도가 부족하네. 아, 몰입도가 부족해. 아, 복권 당첨 돼봤어야죠. 아. 난 생각만 해도 좋아. 정민이 상황극 갑시다. 정민이. 읽어주세요. 새학기 첫날 짝꿍이랑 친해지려고 마이트 줬는데 아빠가 마이트 사장님이상. 뭐라고? 뭐라고? 마이트 사장님? 그러니까 새학기 첫날 짝꿍이랑 친해지려고 마이쮸를 줬는데 아빠가 마이쮸 사장님이 상황이래요. 마이쮸 되게 많이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가 사장님이라시는 거야? 마이쮸를 줬는데 그럼 그 친구가 내 아빠 마이쮸 사장님인데라고 자랑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안 어쩌라고. 어쩌라고 바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 어쩌라고로 카메라 보고 하면 되지. 그냥 친구 성민이 친구처럼 해주세요. 귀엽게. 아 진짜. 여기가 아버지 아니에요?
여기가 마이크 사장님 가네. 우빈아, 나랑 친구할래? 마이쯔야. 우리 아빠 마이쯔 사장님인데. 이거라고. 오. 아이고. 언니는 우리 팀이죠? 어? 우리 팀. 아우. 자. 빨리 터트려. 형광이야. 야 여기 나. 와 뭐야? 야. 선생아 빨리 터트려. 안돼. 아 도망가요. 저 잘 도망갈 수 있어. 네. 세림이 형. 알았어. 저희 AP 콤비. 야 절대 안 조지지. 절대 안 조지. 원진이 형 아역 배운대. 아 또 진짜 기대된다. 보여줘야지. 또 부담 주지 또. 평생 형으로 모셨는데 민증보니 알고 보니 라임 정답인데. 민증보니 알고 보니 한참 동생임을 알게 된 상황. 이거 안 되겠네. 왔다 이거. 어 벌써 몰입하는 거야? 약간 몰입. 와 몰입. 오, 나 벌써 소름 나. 지금 동생이었던 거야? 주말 연속으로 하는 거야? 형이 알고 보니까 내 한참 동생인 거야. 아 솔직히 말해. 네 알고 있었지. 오. 주말. 장난아. LA 당황했잖아. LA 진짜. 주말 연속으로. 야 형. 봐봐 형. 나 안 먹어. 해놓고 내가 라면 끓여놓으면 한 입만 하면서 다 뺏어먹는 친구가 있는 상황. 와, 나는 진짜 이거 싸웠다. 나 안 먹어. 엘런이 형 벌써 약간 화났어. 원진아 라면 먹을래? 안 먹어. 그래, 먹지 마. 오케이. 오이씨. 먹는다며. 오, 무서워. 아니, 아니. 야, 나 너무 어이가 없네. 와, 와, 와. 준비하시고. 나 세린 믿어. 오케이. 하나, 둘. 야, 에이브. 너 뭐해? 뭐야? 야. 와, 배신한 거야? 야. 와, 배신한 거야? 정보 보소. 우리 짰네. 내가 먼저. 우리 짰네. 배신하기로. 미니 빼고 다 터졌는데요? 와. 포커몽으로 한번 터뜨리자. 아이고. 야 전쟁이야. 아이고. 야 AB. 야. 다이소 아니야? 야 이걸로? 다이소 아니야? 사람들이 쳐다봐서 날 알아보는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티셔츠 거꾸로 입은 상황. 와. 이거 우리 지나가는 행인 좀 해줄까? 그래. 이거 타고 지나가. 이거 타고 이거 타고. 숙덕숙덕 대사 해줘야 돼. 알겠지? 어? 뭐야? 알겠어요 했는데 이제 사진 찍어주세요. 그거. 무서워. 북적북적. 혹시 사진 한 번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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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귀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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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누가 사진 찍어달라 할 때 사진 한 번. 사진 한 번만. 미용실에서 이 사진처럼 해주세요 했는데 진짜 사진처럼 네모 모양으로 컷된 상황. 모양. 선생님. 아 네네. 저 이 사진처럼 예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괜찮으세요? 예쁜데요? 괜찮아요. 아, 진짜요? 저 머리가 왜 그러냐? 야, 이상하지 않냐? 망했어. 아 얼굴이 이상한 것 같아.
나왔다! 나왔다! 살림 일이 왜 사는 거야? 계속 공부하다가 처음으로 폰 만졌는데 엄마가 공부 좀 하라고 하는 억울한 점. 아~ 근데 난 이거보다 그게 더 그랬어. 나는 이제 놀다가 한껏 놀다가 아 이제 공부해야 되고 딱 책 펴는데 갑자기 야 너 공부해! 하면 아 다 됐다 이제 좀 공부 좀 할까? 김태형! 공부하네! 나왔다 이거 나왔다 캡처하면 이거 캡처하면 나왔다 아 너무 웃겨 나왔다 이렇게 러비트 분들한테 되게 재밌는 여러 가지 네, 짤생성을 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다 시즌2를 잘 끄는 느낌이네요 아 잘 좋죠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뒷단추도 좋다고 우빈이 형이 김태형 하는 게 왜 이렇게 웃겨 아 그러니까 그 김태형! 이게 짤로 왔어 이게 짤로 나올 것 같아 야 김태형! 이게 나올 것 같아 저... 우리의 짤이었어 재밌었어 우리의 짤 아 저희가 이제 뷰티파크 시즌2 하반기로 이제 가게 됐는데 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 실험 카메라 아 그런 느낌 저희가 진짜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 뭐 막 무거운 짐을 이렇게 또 문제를 이제 들고 다니는데 가다가 야 나 이거 당했어 그거 네 가다가 어 네 도와드릴게 살짝 이런 거 저는 저희 브이라이브 때 한번 했었는데 저희 크래비티 올림픽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니게임 해가지고 막 점수 해가지고 마지막 꼴찌 막 벌칙 하는 거 했었는데 뭔가 좀 진짜 제대로 여러 가지 공식 미니게임 재밌는 거 많이 해가지고 꼴찌 막 정해서 올림픽 그냥 그런 거 해보는 거 같아요 하반기에 명절 같은 거 많잖아 그러면 저는 약간 가족들 모이듯이 저희끼리 파티 같은 거 하고 싶어요 할로윈 파티 하자 우리 할로윈 파티 할로윈 할로윈이잖아 할로윈 파티 크리스마스 저는 주격전 하고 싶어요 주격 오! 실내잡기 아, 서바이벌 너무 컸어 서바이벌이나 주격전이나 아, 그런 거 하고 싶어 재밌겠다 썰매 오! 경찰과 도둑 좀비 게임 형준이는? 저는 상대편 웃기기 아니 팀을 정해가지고 그냥 분장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분장 해봤으면 좋겠다 재밌을 것 같아 말 안 한 사람이 오 루비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 하반기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해봤는데 뭐 실제로 이뤄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야, 네, 여기 말한 것들이 모두 이뤄지는 그날까지 뷰티파크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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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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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